미 해군 합동 태풍 경보 센터는 9월 24일 금요일 홈페이지에 TS-21W는 15호 태풍 댐무, TS-20W는 16호 태풍 민들레라고 표기를 하였습니다. 15호 태풍 댐무는 베트남에 상륙 후 곧바로 사라졌으며, 16호 태풍 민들레는 10월 1일 오전 9시에 중심 기압 950 헥토파스칼, 10월 1일 오늘 저녁 9시에는 중심 기압 955 헥토파스칼, 내일 10월 2일 저녁 9시에는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오늘 10월 1일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도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오늘 오전부터 저녁까지 일본에게 16호 태풍은 가장 큰 시련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91W 열대요란에 대하여 17호 태풍 라이언록이 될 것으로 예측을 많이 하였으나 미 해군 합동 태풍 경보 센터는 91W 열대요란에 대하여 태풍 발달 가능성을 중간 단계에서 낮은 단계로 한 단계 떨어뜨렸습니다. 미 해군 합동 태풍 경보 센터의 예측은 아무래도 91W는 태풍의 발달을 방해하는 환경을 만나서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아열대 저기압으로 바뀔 것으로 예측을 하는 듯 보입니다. 한편 미국 기상청 GFS는 10월 6일에서 7일 사이에 17호 태풍 라이언록과 18호 태풍 이 곰파스의 발생을 예측하였으며, 17호 태풍 라이언록은 중국 광둥성에 상륙을 하고, 18호 태풍 곰파스는 중국 복건성에 상륙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또한 19호 태풍 남태우는 10월 10일 필리핀 해상에서 발생할 것을 예측하였습니다. 오늘 10월 1일 일본 도쿄에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